그렇죠? 더블 쿠션 선거. 자, 6점 기록하고 있고요. 조수현 선수가 3득점, 박현규 선수가 3득점. 내공이 좀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박현규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각도 형성을 시켜줬던 모습. 자신감 있는 지금 같은 공격들이 득점이 되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안 맞았고요. 돌아서 자, 뒤쪽으로 가능한가요? 아, 힘은 충분할 것 같죠? 네. 성공합니다. 조수현 선수의 득점. 키스도 잘 빠졌고요. 네. 키스의 위험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 사용을 했죠.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뒤쪽으로 노렸습니다.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연속 3득점. 두 번째 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후반전 가봐야 돼요. 네. 이 선수들은 워낙 그 후반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회전. 옆돌리기 방향 좋은데요. 아, 성공합니다. 김동룡 선수가 침착하게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목적구 하얀 공의 위치 아주 맞춰내기 힘든 자리예요. 아, 김동룡 선수 회전을 적당히 이용을 하면서 정확하게 득점 만들어줬습니다. 뱅크샷. 오, 좋아요. 오늘 뱅크샷 성공률이 네. 대단한데요. 지금 방정국 선수가 뱅크샷을 공략하는 속도나 이렇게 득점이 되는 모습에서 보면 너무나 자신감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인터뷰할 때 너무 벅찬 그 상황이라서 눈물도 이렇게 흘렸었던 방정국 선수인데 네. 인터뷰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인터뷰도 많이 해봐야죠. 그렇죠. 대패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연속 3득점 기록합니다. 아주 편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방정국 김동룡. 지금도 자연스럽게 각도를 만들어내는 빗겨치기죠. 야, 흔들림 없이 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이라서 조금은 긴장도 되고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요. 침착하게 해결하면서 20점에 올라가는 방정국 선수입니다. 자, 완벽한 포지션 배치는 아니지만 배치들도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코너를 잘 돌고 네, 정확하죠. 성공합니다. 연속 5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득점이 두 번 있었는데요. 하이런 5점을 기록하게 되는 방정국 김동룡 선수. 전반전도 좋았습니다만 후반전에 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길어요. 성공했습니다. 네. 득점 성공하면서 이제 조수현 선수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선수가 득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불안불안하죠. 조세현 선수 꼭 연속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팀원이 박현규 선수에게 자 힘을 좀 넘겨줘야 됩니다. 오,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격 성공합니다. 내공을 조금 느리게 만들어주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긴 각도였어요. 자 휘어졌나요? 들어갔어요. 자 이런 공들 만약에 관중들이 있었더라면 박수가 막 터져 나올 텐데 지금 그렇죠.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세 그리고 오픈 브릿지로 공략을 했는데도 큐의 피틀림이 전혀 없었던 더블 쿠션 잘 만들어냈습니다. 뱅크샷 정확합니다. 둘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데요. 24점. 네, 넣어치기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배치. 방정욱 선수도 자 노란 공 키스 잘 빠져나왔는데요. 성공했습니다. 박형규 선수의 득점. 지금 같은 이제 키스 타이밍은 자 박형규 선수가 원했던 키스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확실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자, 우선은 득점이 됐습니다. 더블 쿠션 성공! 네. 24대 12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요. 조수현 선수가 뱅크샷 대회전 자, 노란 공 맞고 잘 가는데요. 자 성공이에요. 네 멋진 뱅크샷 나왔습니다. 이 뱅크샷이 뭔가 기폭제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같은 배치는 난구죠. 이런 해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진행이 되기 어려웠던 내공의 위치가 조금은 짧은 각이에요. 자, 좋아요. 뱅크샷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조수현 선수입니다. 네, 완벽하게 두 공 사이로 진행을 시켜주네요. 깨끗하게 득점 성공하면서 한 점 추가. 점수는 10점 차. 네, 아래쪽에 공간이 없나요? 아, 우선은 네, 반대쪽 횡단 뱅크샷 성공이에요. 아, 드디어 점수가 나오네요. 네. 5이닝 동안 점수가 없었던 김동영 선수. 자, 뭐 상대의 실수는 항상 뭐 나에게는 기회죠. 좋았던 흐름이 또 끊기는 자 조세현 박형규 선수 일단 김동룡 선수가 하나 풀어줬고 방정욱 선수 이어갑니다. 네, 가벼운 터치로 직접 시도를 했습니다. 뒤돌리기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이제 4점 남아있습니다. 26점에 방정욱 김동룡 선수 연속 2득점. 확실히 잘 나가던 팀도 분명히 고비는 있어요. 그 고비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모든 경기가 그러겠지만 한순간에 뭐 끝나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항상 위험한 고비도 오고 자 풀어나가야 되는 뭐 과정도 이어지는데 이제 풀어갔어요. 옆돌리기 성공. 3점.
네, 우선 패치는 괜찮아요. 뱅크샷. 네. 좋아요. 1점. 아, 뱅크샷 기회만 나오면 득점과 연결하는군요. 자, 오늘 뭐 경기 초반에는 방정국 선수가 그렇게 뱅크샷을 성공을 잘 시켜줬는데 지금 후반 박형규 선수의 뱅크샷 상당히 놀랍습니다. 두꺼운 두께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20점에 올라서는 박현규 조수연 선수 마지막 키스의 위험이 한번 있었죠. 네. 키스 빠지고 조마조마했네요. 들어갔습니다.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김동룡 선수 해냈습니다. 얇은 두께. 내공의 회전량도 맞춰줘야 되는 정말 어려운 공략이었는데 정확한 득점 나왔네요. 뒤돌리기. 자, 이거 들어가면 챔피언십 포인트로 갑니다. 29점. 마지막 한 점 남겨두고 있는 방정국 김동룡 선수. 챔피언십 포인트 29점. 김동룡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옆돌리기 나와 있죠.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들어가냐? 성공합니다. 우승을 차지하는 방정국 김동룡 선수. 김동룡 선수의 옆돌리기가 들어가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후반 5이닝 공타가 있었지만 두 선수 또 다시 한번 호흡을 잘 맞춰주면서 이렇게 드디어 우승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았고요. 조수연, 박형규 선수는 4강전 때도 그랬듯이 후반전에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방정국 김동룡 선수는 마무리하는군요. 참 조수연, 박형규 선수 두 선수도 잘해줬지만 다시 한번 또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네요. 네. 두 선수 간의 호흡 상당히 좋았고 특히 김동룡 선수가 흔들렸을 때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